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매매 잡아보겠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들 오늘도 AS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인데요. 에브리봇입니다. 아, 1월 1일에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 36% 수익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이 종목 장중에 공개 방송에서 장 시작하고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그 무료 방송 듣고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하루에만 지금 이 시간에만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요. 갑자기 급등도 나와주더라고요. 우리 위원님의 특징적인 흐름들이죠. 이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또 장중 공개 방송에서 오전에 3%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오늘 상한가 부근에 근접하는 이런 강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금 경이로운 소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로봇주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어제 우린 PT에서도 제가 또 에이스를 해드렸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워낙 강한 섹터에 지금 진입해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눈여겨보시고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순환매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좀 적중을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브리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고점대에 가 있는 로봇주들보다 지금 하방 압력은 덜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자. 이 관점에서 에브리봇을 추천드렸고 현재 지금도 17%대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같은 로봇주, 물론 청소형 로봇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지만 보시게 되면 크게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1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가면서 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왔고 또한 강력한 지금 섹터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지금 진행을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그 외 로봇주들도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할 테니까 들어오시고 일단은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의 절반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 절반은 2만 원대 이상까지 2만 2천 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좀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요즘 포트에 로봇 안 들고 있다면 분명 서러움 많이 느끼실 텐데 아, 우리 에브리봇 오늘 또 급등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말고 또 바닥권에서 더 올라갈 종목이 있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에브리봇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절반은 기분 좋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는 3월 16일에 받았었던 스맥입니다. 이 종목 또한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도 한 4%대 강세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1% 수익 중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10% 이상의 수익이에요. 지금 스맥은 어떤 자리인가요? 네, 스맥도 같은 관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브리봇이랑 비슷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바닥권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M파동이 단기적으로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런 로봇주 중에 하나다. 또한 3D 프린팅 관련한 이중 모멘텀을 좀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볍게 또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AS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스맥 같은 경우 이제 공장 자동화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이날 대량 거래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는 강력한 흐름이 나온 이후 지금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지금 반복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자리에서 좀 업사이드 구간을 크게 나오지 못한 이런 로봇주들은 지금 워낙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지지라인 2100원 21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지금 2600원 부근까지 슈팅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스맥 여전히 좀 굳건하게 올라갈 자리라고 봐주셨습니다. 들고 계시다면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이 종목 게임주 3월 7일에 받았는데 이때는 참 잠잠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왜 게임주 가져오셨나 했었는데 뭐 기가 막히게 이제 중국의 판호발급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컴투스 8%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탄력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지금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고점 대비 상당하게 지금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서머니즈 크로니클 이게 지금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또 출시를 했고, 지금 워낙 바닥권입니다. 예,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난해 상당히 낙폭이 좀 가대했던 이런 게임주들도 이제 중국 판호 발급과 함께 트리거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컴투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난해 종목들이 좀 낙폭이 가대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 대량 거래는 손바뀜 되는 주포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가격대도 워낙 가격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 자리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69,600원 신규 진입도 가능하신 자리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8만 원까지도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절가 잘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컴투스는 지금 자리도 좀 늦지 않았다, 좀 미리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도 7% 수익 중이지만 앞으로의 수익 계속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소문 들어가볼 차례인데요. 오늘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핸드폰 뭐 삼성 쓰세요? 애플 아이폰 쓰세요? 네, 저는 삼성 쓰고 있습니다. 아, 삼성이요? 어떤 거 쓰세요? 예, 드디어 물어봐 주시네요. 저는 네. 애플 쓰고 있는데 저도 애플페이 쓰고 싶어서 이번에 사실 현대카드 만들었거든요. 애플페이가 뭐 첫날 가입자 100만 명 벌써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잡아봐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금 애플페이가 지금 마침내 이제 국내 시장에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출시 첫날 지금 카드 등록이 100만 건이 지금 넘는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금일 좀 전반적으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의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와 좀 연동을 연합을 좀 펼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애플페이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이 되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지금 저평가 중이고, 그리고 바닥권에 애플페이 관련주라면 오히려 지금 이런 노이즈로 조정이 나올 시에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로 좀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종목명은 KG이니시스란 종목입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애플페이 온라인 가맹점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애플페이 참여가 지금 유력한 회사이고, 또한 지금 연간 실적도 최근 3년간 이익 성장을 꾸준하게 하는 기업으로 지금 재무로도 건전한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게 되면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시스도 실적은 지금 최근 3년 동안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지금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밀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페이 결제 관련 이런 모멘텀으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금 12,53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애플페이 이슈 대비해서 좀 주가의 반응이 느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KG이니시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3,8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 주셨습니다. 조금 전 AS에서 컴투스 늦지 않았다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추천주 나갑니다. 오늘 게임에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지금 최근 게임주들이 중국이 최근 국내 게임들의 판호를 지금 개방함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60에서 70%가 이제 빠져있는 게임주들의 상승 트리거가 지금 발생을 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월에도 판호를 좀 받은 발급을 받은 게임들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인 분석으로 이번에 지금 대형 게임주들이 판호를 좀 받게 된 부분은 지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양해 이후 중국발 모멘텀과 지난해 이제 실적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한 게임주들의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관련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선 종목명은 조이시티란 종목입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미 중국 회사와 웹툰 계약을 하면서 중국 진출을 이끌었고 또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제 킹 오브 파이터 게임의 꾸준한 인기와 올해 신작 출시 기대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낙폭가대 자리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임주라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조이시티도 거래량 트리거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고 지금 대부분 게임주들이 고점 대비 60% 70%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없더라도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성장주들의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릴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또 게임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금 4,565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이시티 오늘의 또 관심 섹터 추천주로 받았는데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100원 안내 주셨습니다. 자,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고 계신데 오늘 오전에 또 에브리보 주셔서 당일 급등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 시간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도 뭐 남은 이야기 좀 알차게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제가 게임주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로봇주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게임주 관련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장중 공개방송 진행 중이니까 제가 공지사항 올려드리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게임, 뭐 잘나가는 2차전지 등등등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의 공개방송 장 마감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